자, 암산 면허 시험장은요, 저기 시험 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저 안에서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저 안에서 차량 안전 점검을 하시고요. 암산 면허 시험장은 차량 안전 점검을 꼭 합니다. 안전 점검 하시고 차에 탑승하면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시고 멘트 듣고 좌측 깜빡이 켜시고 나오셔가지고 왼쪽에서 나오셔가지고 자,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을 할 겁니다. 입구에서 여기 횡단보도 앞에 사람 주의하시고요. 사람이 건너는 사람 있으면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하시고 10초 이상 안 걸리면 출발.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네, 정지하시고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멈춰서 10초 이상 대기시 꼭 중립 넣으시고요. 네. 자, 빵 해도 여기 앞으로 땡기 정신 넘어가면 실격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합니다. 자, 핸들 천천히 돌리시고 자, 1차로로 진행합니다. 1차로로 들어가시고 쭉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이니까 속도에 주의하시고요. 네, 61km가 되면 예, 실격이 됩니다. 10m 주행하시면 핸들은 두 손 가볍게 잡으시고 예, 커브길 주의하시고 만약에 2차로로 진행하고 있으면 500m 좌회전 들으시고 왼쪽으로 1차로 옮기셔야 됩니다. 자, 굳이 진로변 가지 않겠습니다. 일종이 아닌 이상 예. 300m 좌회전 내리막에 속도 붙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150m 나오면 깜빡이 켜시고요. 여기 우연정이라는 여기 식당에서 좌회전합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좌회전하실 때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요. 감점 안 당하게. 자, 좌회전 들어왔죠. 네, 이제 기어 넣고 차 움직이는 거고 초록불 들어왔다고 무조건 기어 넣으시면 안됩니다. 10초 이상 걸릴 것 같으면 잘 보고 기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유두선 넘지 마시고 핸들 부드럽게 조작해 주시고 직진. 여기 비보와 직진이 같이 되는 곳입니다. 쭉 직진하겠습니다. 초록불 어린이보호구역 3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정지. 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30km 조심하시고요. 자, 우측 깜빡이 미리 킵니다.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할 거예요. 30m 왔죠? 여기 실선이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우측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그리고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자, 앞에 네, 정지를 합니다. 멈추면 중립. 여기는 불법 주중차들이 좀 있으니까 불법 주중차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앞에 비어있는데 만약에 차가 너무 큰 차가 차선을 물고 넘어와 있으면 왼쪽으로 진로변경 미리 하셔야 돼요. 차폭 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유있게 미리 진로변경 하셔야 됩니다. 자, 좌우 확인하고 출발. 300m 우회전 앞에 전방에 우측 깜빡이 켜고 불법 주차하는 차가 있네요. 그럼 진로 변경이니까 깜빡이를 미리 킵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끄고 정지. 중립. 저렇게 이제 불꽃에서 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그럼 다시 또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우측으로. 그래서 도로는 변수가 많습니다. 예. 아, 여기는 신호가 아주 금방금방 바뀌니까 조심들 하셔야 돼요. 신호 위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산면허 시험장이 지금 봤을 때 신호가 자주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우측 카페 켜야 되겠죠.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고. 예. 점선까지 가서. 자, 이제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카페 켜야 되겠죠. 바로. 아, 초록불이면 정지할 필요 없죠. 우회전입니다.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하십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서행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우측 끝차로. 그리고 바로 끄자마자 바로 우측 앞에 바로 켜야 됩니다. 예. 꺼지자마자 바로 켜셔야 돼요. 마찬가지 적신호에 만약에 우회전하게 되면 일시 정지했다 3초 뒤에 우회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토바이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정차 후 출발할 때 꼭 좌우 확인하고. 자, 기어 놓고 천천히. 초록불이니까 그죠? 정지할 필요 없죠? 횡단보도 주의하시고. 자,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있죠? 가면 안 됩니다. 중립 넣으시고. 자, 빨간 받겠습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위에는 적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는 바뀌었어요. 저 적신호는 뒤쪽에서 오는 직진 차량의 신호입니다. 이 부분 궁금한 확실히 모르겠으면 시험 보기 전에 검정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속도 위반에 주의하십시오. 계속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1km로 10m를 주행하면 실격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방지턱은 가볍게 넘으시고. 자,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3초 정도, 그죠? 중립은 안 넣으셔도 돼요. 일시정지. 하나, 둘, 셋. 예, 횡단보도 빨간불 출발. 브레이크 발언지고 왼쪽 오는 차 주의하면서 천천히 돕니다. 좌회전입니다. 네,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정산 앞에 정지. 자, 10초 이상 대기시니까 중립 넣으시고요. 그리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핸들 부드럽게 돌려서 1차로로 진행합니다. 여기도 30km 구간, 예, 어린이 보고요. 예, 30km를 안 넘도록 주의하십시오. 신호 바뀔 수도 있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좌회전 돌고 나서 신호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이 정도로 왔으면 통과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표지판 50km 정도 보이죠? 이제 속도를 올리셔도 됩니다. 약 150m 앞. 자, 좌회전. 예, 잠시 후 좌회전 깜빡이 켜고. 여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초록불에 정선 뒤에 있지 마시고. 정선 지나가서 되시고요. 예. 자, 정선 지나서. 자, 초록불이죠? 차 안 오죠? 맞은편? 그럼 좌회전 합니다. 예. 보통 좌회전 할 때 여기 앞에 차들이 꼬리물기 돼 있으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멈춰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우측 깜빡이 켭니다. 들어오자마자. 기어놓고. 자,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할 필요 없죠. 서행으로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이니까 보행자에 주의합니다. 보행자 사람이 확실히 없죠. 그러면 서행으로 진행.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앞에 공간이 있으면 붙어도 되고요. 공간 없으면 정전에 정지해 주셔야 돼요. 멈추면 중립 넣으시고.
왼쪽에 사이드미러 보시면 저 BMW가 저렇게 정선 넘어와서 있죠. 저런 경우 이제 신호 바뀌면 실격되니까 정선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 실격 항목입니다. 기다리시고 출발. 자, 50km 도로니까 네, 61km 안 넘도록 주의하시고요. 앞차하고 안전거리는 네. 자, 앞에 깜빡이는 우회전차 조심. 다시 네, 전방에 트럭 조심. 자, 앞에 길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네, 30m 주행하시고 자 이제 진로 변경합니다. 자, 깜빡이 들어오면 끄시고 자 회전교차로 좌측 깜빡이 켜고요.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깜빡이 끼고 30m 가서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여기서 이제 속도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오면은 40 이상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15초 중에서 5초 정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방에 신호등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속도가제 끝나면은 다시 속도를 줄이시면 또 감독관이 또 속도가제 또 낼 수 있으니까 줄이지 마시고요. 차로 감속이네요. 깜빡이 켜시고 미리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30도 가서 진로 변경. 1차로 쭉 직진해서 상관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옮기고 추월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차로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내리막인데 가속에 주의하십시오. 지금 저는 엑셀을 거의 다 뺀 상태입니다. 힘만 빼고 있는 거예요. 자, 방지턱 브레이크 살짝 쓰고 네, 방지턱이 있네요. 30km 미만으로 넘으십시오. 자, 150m 전방에서 시험 종료. 자, A코스 종료 지점 보이네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약 5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오른쪽 우측 안전 확인하고 네, 들어오시면 종료 네.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네, 깜빡이 끄시고 시동 끄시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영상을 잘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자 화이팅입니다. 축하합니다.